오늘의 평가 영역은 새입니다. 새? 날아다니는?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맞히면 30점, 틀리면 0점. 까마귀는 도구를 쓸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까마귀가 도구를?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정답은 X! 땡, 정답은 O. 까마귀가요? 새는 하늘을 나는데 적합하게 변화해왔는데요. 그러다 보니 뼈도 비어있고 머리도 작죠. 그래서 사람들은 새의 대가리라거나 까마귀 고기를 먹고 까먹었냐라는 말로 다른 사람들을 놀리는데요. 하지만 땡! 새 중에 까마귀는 도구를 사용할 정도로 머리가 좋아요. 특히 뉴질랜드 북서쪽에 위치한 뉴칼레도니아 섬 까마귀는 침팬지처럼 도구를 이용해서 먹이를 먹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나뭇가지가 없는 경우 주변에 철사를 구부려 갈고리를 만든 뒤 통 속에 먹이를 긁어먹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백만 씨, 현재 점수 0점. 까마귀도 머리가 좋다는데 난 0점. 까마귀한테 절대 질 수 없지. 문제 주세요. 좋았어요. 그럼 다음 문제. 맞히면 40점, 틀리면 0점. 새는 먹이에 따라 부리 모양이 다르다. 다르다면 O, 아니면 X. 먹이에 따라 입 모양이 다르겠어? 그건 아닌 듯. 정답은 X! 땡! 정답은 O. 새는 먹이에 따라 부리 모양이 다르다. 다르다고요? 새의 입을 부리라고 말하죠. 부리는 피부가 딱딱하게 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먹이에 따라 부리 모양이나 크기가 달라요. 먼저 참새. 참새는 쌀이나 콩 같은 곡식을 쪼아 먹는데요. 그래서 부리가 짧고 단단해요. 목도 다리도 긴 황새. 황새는 주로 물속의 물고기를 잡아먹는데요. 그래서 부리가 아주 길고 가늘답니다. 마지막으로 사냥을 잘하는 독수리. 독수리는 생고기를 잘게 찢어먹기 좋도록 부리가 날카롭고 갈고리처럼 휘어졌어요.